돋구기. 자의식 해체의 세 가지 단계라. 자의식 해체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 스스로 해볼 차례다. 만약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괜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 나는 먼저 자의식 해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언짢은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거지? 어떤 열등감이 자극되는지 생각한다. 이런 탐색이 자의식 해체의 1단계다. 이 단계의 탐색은 사실 별 것이 아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의 불쾌함을 느낀다면 원인이 자의식 때문에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탐색의 효과는 놀랍다. 나의 비리한 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사된 공격성, 비틀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인정이다. 왜? 그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학습을 방해하니까. 질투를 인정하고 일단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가 있는지 흡수해야겠어. 나는 왜 인기가 없지? 그냥 매력이 없나 보다. 매력이 없으면 높이면 되지 뭐.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왜 기분이 나쁘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사실 일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 하나야.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자신이 없으니까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해. 지금까지 뭘 해야 할까? 처음에는 유치하고 거부감이 들수 있지만 몇번 해보면 재밌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빈정상하는 건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이 발동한 것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가지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 이성적인 매력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애써서 부정해왔던 것. 그러면 내 내면에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래저래 반응을 펼칠 준비를 한다. 싸울 건가? 도망칠 건가? 흥분 시작. 자의식 해체는 이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노력이다. 부풀어오르는 자의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3대 인간에는 전환이다. 이제 과도한 본능의 물결을 잠재웠으니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탈 때다. 자의식 해체는 그저 흥분을 가로채는 방법이 아니다. 내가 발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을 거꾸로 이용하는 스킬이다.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에게 혼날 때 평소에 나도 해보고 싶었던 약속을 해본 적이 없는가? 사례. 자식 과잉. 나는 작은 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어쩌다 친구들뿐이 연예인과 놀게 되었다. 또이 연예인과 같이 노는 다른 연예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느덧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연예인과 노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좀 어쩌려기도 해서 나도 점점 즐기게 되었다. 내 수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 노는 물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월급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 하지만 사람들의 부드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거들먹거리는 기분을 포기하기 힘들다. 연예인들과 어울린 후에 사이가 멀어진 어릴 적 친구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아식 해체. 난 그냥 자유하며 살았던 것 같아. 인정할게.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도 인정해. 응? 내가 평범한 직장에 다니니까. 인정 욕구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늦게라도 깨닫게 된게 다행이지 뭐. 생각해보면은 연예인들 어울 때만 좋지. 정말 내 생각은 아니더라고. 사람들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난 그냥 연예인 병 걸린 애로 인식된 것 같아. 내가 너무 변한 것 같다고 말해주던 친구들을 다시 챙겨야겠어. 그동안 생각만 하던 학원에도 바로 등록해야겠어. 사례 2. 자의식 과잉. 나는 서울 때 경영학을 나왔어. 젊은 적에 자신만만하게 사업에 도전했다가 말아먹었지. 학교에서 배운 건 소용이 없더라고. 그 뒤로는 계속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요즘 여기저기 뭐 고졸시나 건물 세운 최소 장수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솔직히 내가 보기에 그런 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프로그램 기반의 스타트업만이 진정한 사업이라고. 요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너무들 찬양하는데 그거 대부분 운빨이야.
1만 명이 사업을 하면 재정 승자 하나씩 나오기 마련인데 뭐 자의식 해체 생각만 해도 고졸시나 대단하긴 해. 핸디캡을 달고 허들을 넘어선 거잖아. 처음에는 운빨이었다고 해도 이렇게 십수년을 계속해서 키운 걸 보면 사업 수완이 좋은 것 같아. 오징어 행상 하시는 분을 1년간 따라다니고 전국 각지의 코스들을 찾아다녔다는 부분은 정말 배울 만해. 나는 지난번 창업할 때 그냥 내 머리로만 생각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창업 철학은 정말 감탄스러운 점이 있어. 나는 그냥 돈을 벌 생각뿐이었지. 사실 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어느 지점에서 초심을 잃었던 걸까? 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지 이번에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자. 사례 3. 자의식 과잉. 나는 책의 서문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빴어.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 젊은데 자동 수익이 몇 억씩 된다는 것도 못 믿겠어. 운영하는 사람들도 뭔가 다 이상하다고 재회 상담? 푸드푸? 특이하게 보이고 싶어서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유튜브도 좀 하다 말았잖아. 그리고 어차피 사업 관련 책을 한권 읽어야 한다면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구글 창업에 대한 책을 읽으면 되지. 겨우 몇십억 정도 번다는 사람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이런 사람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폭풍 검색을 해봐야겠어. 자아식 해체. 사람 셋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배울 만한 사람이라는데 유튜브에서 그 정도로 화제를 모았으면 뭐라도 건질 게 있겠지? 다른 건 몰라도 억으로 그는 건 정말 잘했단 말이야.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책을 전부 복간되거나 고가에 거래됐잖아. 그런데 왜 자꾸 책을 소재로 억으로 끌지? 인생 역전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일까?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어? 나는 아니 나도 책 읽었는데 안 바뀌던데. 아무튼 사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안망하고 이것저것 잘 굴리는 것 같으니 그 노하우만 빼먹자. 책한권 읽는데 2, 3일이면 되는데 그 정도 투자야 뭐 손해가 아니니깐. 이렇게 3단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잘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수히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서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의 결정력을 높여준다. 내가 자의식 해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안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거짓 들릴 리가 없다. 팔짱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먹히겠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계면을 말랑말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의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인생을 허비하는 특별한 방법이라. 자의식의 배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또 하나 중요한 바보짓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바로 자의식 투영하기. 대부분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타인을 롤 모델로 삼는다. 어릴 때에는 엄마나 아빠, 학창 시절에는 전교 1등이나 운동 잘하는 친구를 닮고 싶고 성장하면서 동일시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다. 자아가 자리 잡고 개성이 뻗어나오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일체화하려는 유치한 욕망은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다. 나는 이걸 자의식 투영하기라고 부른다. 앞서 말한 자의식 과잉과 비슷하다. 모두 지나친 자의식과 모자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나는 더 멋진 사람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그 갭을 억지로 메우다가 생기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현실은 시궁창인데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 파티원들에게 형님 만렙 정말 부러웠습니다. 매일 인스타그램에 디저트 사진을 찍어 올리는 대학생 언니 여기는 어디예요? 주말 마다 등산 가고 사이클 다니느라 정장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아저씨. 동호회에서는 회장님 손님 들이며 돈을 펑펑 쓰지만 아니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아빠. 포털 사이트 뉴스와 게시판을 돌아다니며 온갖 사연에 아는 척하는 방구석 평론가.
사람들의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가치를 주는 글을 남발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과 키보드 배틀을 하느라 밤을 새운다. 그 밖에도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다. 야구팀 응원이 거의 직업처럼 되어버린 직장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를 걸어다닌다며 매일 말썽하는 대학생, 애플 신제품을 내면 뒤 가족들과 매장과 텐트를 치는 백수, 외대 차를 사느라 정작 버리는 고시군에서 사는 사회 청년, 몇년 뒤에 과잠을 입고 설치지만은 정작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학벌로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꽂힌 특정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명작 게임, 치역 스포츠팀, 인스타그램 속 꾸며진 자신, 산악회 회장, 아이돌 팬클럽 스태프, 외제차 언어, 대학 졸업생, 문제는 이들이 동일시하는 그 존재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지금은 언니, 형님 하며 친한 것 같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주제로 엮인 사람들 뿐 진짜 친구가 되지 않는다. 5년 전 취미로 엮었던 사람들과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사실은 거기에 참여한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산악회에 나가서 점심을 쏠 때마다 회장님 멋져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도움을 요청해보라.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 뭐든지 정도가 있는데 본인만 역탈극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물론 적당한 몰입은 삶의 화력을 준다. 재벌 2세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고 300만 원을 쓴다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다. 또 진짜 자기 삶과 연관된 일이라면 오히려 더 몰입해 볼 만하다. 동네 만렙 형이 아니라 진짜 프로 게이머 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 분야의 대가가 되어서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내가 비판한 건 이런 경우가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희생해서 역학으로 도피하는 경우다. 부질없는 것에 대한 이런 중독과 탐닉은 너무 흔하고 종목도 다양해서 자칫 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명심하자. 이런 짓들은 대부분 돈보다도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깔아먹는다. 뭔가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의 보상 회로를 계속 눌러대는 것이 짓이며 스스로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드는 한심한 행동이다. 의지를 갖고 운명을 거스르는 인간도 삶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에 충실한 순리자의 삶 그 자체다. 어서 벗어나라. 스스로 왜 이런 것에 빠져드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그간의 시간이 의미 없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음에 감사하자. 자의식을 깨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역행자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의식을 해제하지 못한 이상 어린 시절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꼰대 별 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번 책 넘기는데 딱 10분만 책을 듣고 산책을 나가는 것 어떨까? 반드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야 한다. 나는 어떤 반응과 과잉 반응을 하고 기분이 나빠할까? 이 행동이 과잉 자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자의식 상처를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다. 자의식을 깨자.